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내 겨드랑이엔 목발이 신체의 일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맑은 날도 학교 가는 길이 천리처럼 멀기만 한데 비라도 오면 정말이지 절룩되는 다리가 목발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진 눈깨비가 뿌려 막막해하고 있는 내 앞에 엄마가 가녀린 등을 들이댔습니다. 어피 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말이다. 나는 별 망설임 없이 엄마 등에 엎였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남짓한 거리. 나는 한 손으로 우산을, 한 손으로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 가다가 엄마가 비에 맞을까 봐 우산을 앞으로 기울이곤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니까 우산 좀 뒤로 젖혀라. 두 사람의 몸을 가리기엔 너무 작은 우산. 엄마는 앞이 안 보인다며 우산을 자꾸만 뒤로 젖혔습니다. 덕분에 나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지만 엄마의 얼굴엔 빗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엄마는 내가 버스를 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하교길. 당연히 엄마가 우산을 들고 나와 있으려니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비가 와도 혼자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으로 빗길에 조심조심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물 웅덩이를 잘못 딛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뿐. 그런데 마음과 달리 몸이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버둥대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야 겨우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다가와 비를 막아준 우산. 돌아보니 엄마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홀로 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입니다.